아, 학교에서 요즘 저출산 대책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저도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학사였을 때 성교육 담당을 했고요. 그리고 또 여가부라던가 또 교육부 관련해서 교재도 많이 만들고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성교육이 되게 가치관 교육이어가지고 어떤 단체에서는 성을 인권으로 보기도 하고요. 어떤 단체에서는 성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중립으로 그냥 표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임신 체험부 그래서 뭐 부모의 그 임신에 대한 거를 뭐 이렇게 느껴본다던가 뭐 그런 것도 한동안 했는데 요즘은 출산의 고통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출산이 힘들고 예전에는 임신 체험부 가고 무거우니까 얼마나 엄마가 이 무겁게 너를 뱃속에 이렇게 놓고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무 고맙지 감사 인사를 드리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걸 다 이제 좀씩 사라지면서 이게 기쁨 그리고 소중함, 그리고 축복,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축복스러운지, 너희 동생 있으면 이런 게 좋을 것 같아. 미래 네가 엄마가 되면 너희 아이가 얼마나 예쁠지 상상해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체험할 수 있게 저희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그 인형을 가지고 캄보디아는 사실 출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처럼 심각한 나라는 아닌데, 저희도 예전에는 둘 만나 잘 기르자 막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실 그런 거를 안 했으면, 안 했어도 아마 많이 뭐 줄어들었겠지만, 그래도 그 캄보디아도 자녀와 식구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그것도 축복이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짠! 잘 보이시나요? 귀엽죠? 이 아이가 아기예요. 신생아 아기, 써니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울기도 하고, 그리고 웃기도 하고, 그리고, 배가 아파서 울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숨이 멎기도 하고, 그런 아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할 때 교육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와 함께 집에 데리고 가서 한번 경험해 보자라고 하려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와, 저기 아이가, 울어요. 그러면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해서 얘는 이제 트름을 이제 해야 되는. 이렇게 해서 그 심폐소생술까지 연결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가지고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하고 귀찮아지면 안 되죠. 이거 데리고 갔다가 오히려 와, 맨날 울기만 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수 있을까? 그리고 더 친근하게 할수 있을까? 그리고 너무 예쁘면 또 정말 아이기보다는 이 아이가 더 낫겠다 싶을까 봐 그것도 다 생각하면서 그 캄보디아에서는 아기 이제 싸주기라던가 포스하고 안아보기, 아기한테 인사하기, 웃어주기 이제 그런 거 이제 많이 했었죠. 예. 목도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목이, 아기들은 목을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목을 이렇게 딱 받쳐서서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 이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신호를 주면 그 미션을 수행하면 점수도 올라가고 이게 이제 인성교육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고는 있는데 다 완성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저희가 같이 연구하고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이제 교육에 처음 사용해 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 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그 성교육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정말 작은 거지만 생명이 소중하고 정말 아이들이 이거 정말 낳고 싶다라는 게 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좋은 감정으로 이제 넣게 하게 하는 게 저희 그 선생님들이 이제 바라는 거고요. 또그 외적인 거는 나라에서 뭐 해주는 거는 또 나라에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엄마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정말 안타깝지만 저희는 교육으로 일단은 저출산을 예방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연구회를 통해서 해외 봉사를 이제 한 거는 세 번째인데요. 처음에 이제 페루를 했는데 그때 국제 한인 간호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우숙 교수님이라고 대한간호협회 회장님 하셨던 분인데 저희 교육청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협회가
외무부 산하의 그 사단법인화 되면서 전문가의 그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봉사를. 그 봉사단을 우리 연구에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이제 연구회 회장을 할 때는 처음 계기가 그거였고, 그전에는 제가 다른 단체에서 총무 이사 할 때 몽골 봉사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 기획해가지고 그전에는 또 필리핀 봉사, 캄보디아 봉사 계속해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봉사를 했었는데, 이게 조직적으로 하게 된 이유는 그분이 오셨고 제안을 하셨고, 페루라는 곳이 되게 매력이었고, 또 거기에 그 찬차마요시의 시장님이 한국인이라 그래서 정말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인 시장님을 보고도 싶었고요. 또 코이카 사업으로 같이 연계해서 한다라고 해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18명이 이제 팀을 만들어서 준비해서 페루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고 뜻깊게 봉사활동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 그 자기 돈 내서 여행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왕 갈 여행이면 봉사도 같이 하면서 여행을 하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봉사를 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근데 저희는 내 돈 내산 봉사입니다. 내 돈 내산 봉사란 내가 그 돈을 오롯이 다 내서 봉사도 하고 거기에서 문화체험도 하는 그 비용을 다 담당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에 뜻이 있는 사람이 이제 모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주로 이제 돈이 아깝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봉사에 대한 그 자부심도 줘야 되지만 그 내 돈도 아깝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아, 이분이 이걸 가지고 페루 여행을 하는 거랑 여행과 함께 봉사를 하는 거랑 그 비용을 산정을 할 때 가치도 주면서 할 수 있는 거를 다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기획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할 때 단체랑 함께 해요. 사회복지단체, 약사회, 저희 페루 할 때는 약사회에서 후원도 받았고, 그리고 사회복지단체 코이카, 국제한인간호협회예요. 거기는 국제한인간호협회에서 같이 해가지고 가게 되었고요. 비용 부분은 저희가 미리 비행기를 끊으면 저렴하고요. 또 그 안에서 봉사에 대한 부분들은 사회복지 쪽으로 기금으로 해가지고 그 연말정산에서 세금 공제를 받게끔 또 합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여행사 아니라 현지에서 같이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되고 저렴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 페루 다녀왔는데 개인당 페루 여행 요즘 하면 거의 뭐 엄청 들잖아요. 1인당 340만 원 들여서 했었고, 아프리카도 남아공, 짐바브웨 세 군데를 다 다녀왔는데 그때도 400만 원 이하로 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봉사도 하고, 또 그 숙소는 또 그 지역에 있는 또 게스트하우스나 뭐 그런 데 활용하기도 하고요. 한 3분의 2는 봉사하고 3분의 1 정도는 또 그 나라의 문화 체험해서 좀 더 여유롭게 하는 걸로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